자, 증언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세는 언니였다. 최순실 씨가 아니다. 동생인 최순실은 그저 행동대장이었을 뿐이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동 차장.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제 가계도부터 일단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영생교 교주로 알려진 최태민 네. 씨가 여러 번 결혼을 했고 네. 그중에 다섯 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여성 사이에서 최순실 씨와 또 언니인 최순득 씨 이런 그 자매를 낳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동복 자매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비선실세가 네. 최순실 씨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죠.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은 언니인 최순득 씨가 사실상 실제 비선실세고 네. 최순실 씨는 그 지시를 받는 행동대장에 불과했다. 이런 주장을 최순득 씨와 최순실 씨를 잘 아는 지인의 네. 증언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돼서 과연 이 내용이 맞는 것이냐. 이런 네.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흐릿하게 한 저 장면은요. 최순득 씨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박근혜 대통령이 카타칼 테러를 당했을 때 이 친구로 알려졌던 이 최순득 씨의 집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최순득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성심료고 동기동창이라는 말 때문에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유력하게 들렸었잖아요. 예, 그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포커스뉴스라는 한 그 언론 매체에서 네. 이 내용을 추적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학교로 직접 가 해당 학교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8회 졸업생이 이 학교에 61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중에 최시성을 가진 사람이 모두 5명이었는데 네. 최순득이라는 이름은 없었고 혹시 이름이 바뀌었을까 네. 이런 걸 고려해서 가족관계까지 다 찾아봤는데 지금 신문 지상에 거론되는 최태민, 최순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관련 졸업생들에게도 확인해봤는데 우리 학교에는 최순득이라는 8회 졸업생은 없다. 그런 학교의 명예가 좀 실추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항의가 학교로도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언니인 순득 씨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동생 순실 씨는 이에 따라 움직이는 현장 반장이었을 뿐이다. 최순득 씨가 숨어있는 진짜 실세다 이렇게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좀 더 볼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군요. 모임에서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 순득 씨가 최순실 씨의 언니죠.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돈 보따리를 들고 나한테 찾아온다. 이렇게 자랑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저런 경우는 두 가지 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는 정말로 최순득 씨가 저런 말을 했는지, 네. 할 만한 위치에 있었는지 부분하고, 네. 이 말을 전달하는 지인들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네. 이런 두 가지 면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최순득 씨도, 네.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하고 자매니까, 네. 저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지 모릅니다만은, 네. 조금 과장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안에 담긴 내용은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최순실 씨가 뭐 실세라고 하니, 네. 그 언니한테 줄달래는 사람이 뭐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전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 면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거를 전달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분들이 이 문제가 상당히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또 자신이 상당 부분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분명히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카타칼 피스프에 이제 이 대통령이 머물렀고 거기서 이제 아플 때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편히 쉬어야 되잖아요. 음식도 좀 친절하게 해줄 수 있고 그런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최순득 씨 집에서 일주일 머물렀다는 건데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건 좀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씨 호식, 결국 실세라고 이제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한 그분의 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순득 씨의 딸이 이제 이름을 개명해서 장시호고요. 그 전에 이제 장유진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이 장시호 씨 측근에 따르면 이 VIP랑 내가 친하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제주도에 재단을 차려서 같이 살겠다라고 했다라는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을 했다라는 것이 네. 어느 정도 알려졌는데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그 언니인 최순득 씨도 이 또 다른 비선 실세로 국정농단의 한 축을 담당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오늘 검찰이 출석한 것은 최순실 씨지만 앞으로 검찰이 밝혀져야 될 것은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그 언니인 최순득 씨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까지 네. 검찰이 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장시호 씨, 그러니까 실세라는 최순득 씨의 딸인데 저희 채널A가 그 주변 사람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14년 말에 그러니까 정윤의 문건 파문이 있었던 그 즈음에 이른바 한 항공사의 땅콩 회항이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니 하는 속된 말로 뉴스는 뉴스로 덮어라 이 말처럼 그 정윤의 씨 파문을 덮기 위해 새로운 땅콩 회항 뉴스라는 것이 물 위에 떠오르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장시호 씨의 지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땅콩 자기가 덮였다. 정윤의 쪽이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자기가 친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게 터졌잖아요. 이제 정윤에 나오고 뭐 그때부터 약간 좀 낌새 이상하더라고요. 글쎄 이런 위치에 있는 거 맞습니까? 어쨌건 이 땅콩 회항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 아무도 몰랐던 거를 자기가 슬슬 흘려서 언론에 나오겠다? 뭐 더불어민주당 이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장시호 씨가 네. 사실 실세 중에 실세다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유라 씨가 무슨 승발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장시호 씨가 계기가 됐었고 최순득 씨가 건강을 잃게 된 이후로는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그 최순득 씨의 지위를 받아서 딸인 장시호 씨가 모든 것을 주도해 왔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의혹 단계이긴 합니다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 최 씨 일가 집안들이 어떻게든 네. 주변에 하고 다녔던 얘기 같은 걸 보면 세력과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네. 불과 30대, 30대 중반으로 알려진 장시호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렇게까지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실제였던 거짓말이었던지 간에 부풀렸던지 간에 어느 정도 그럴 만한 누군가 저기 거론대로 누군가 한 사람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최순득 씨가 또 다른 그 비선 실세일 수 있는 정황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최순득 씨 아들이 결혼할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증언들에 대해서는 최순득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친분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대목입니다. 자, 이제 저희 그 특파원이 이제 독일의 현장에 가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이 버려진 거에서 취재 단서도 좀 찾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제 한 장 그 종이를 입수했는데 거기에 서울에 있는 한 의과대학 교수께서 정유라 씨에게 보낸 편지,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니? 무슨 시럽이라는 거 보니까 예, 처방전 같군요. 어린 아기들이 먹는 그 기침 감기 이 시럽입니다. 이 처방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약을 보내준 교수가 저렇게 네. 이메일을 보낸 게 출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약을 보냅니다. 말투도 굉장히 공손합니다. 그래서 네. 이 기침약을 보낸다. 자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먹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 호칭이 그러니까 아기 이름이 지금 가려져 있는데요. 네. 아기가 기침을 한다고 해서 기침약을 보낸다. 그래서 이 정유라 씨가 같이 있는 네. 아기에 대한 안부를 묻고 네. 그 아기가 아프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직접 약을 공수해주고 네. 그리고 이후에도 어떤 그 이상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자세하게 나에게 설명을 해라. 그럼 내가 소아과 선생님께 물어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문체가 굉장히 친절하고 공손하고 다정하면서 가까운 사이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돌이 지난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독일에서 아플 경우에 이제 약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 교수가 보내준 건데 이 순천여행대학의 산부인과 교수시거든요. 이분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 주치의 물망에도 올랐던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최순실 씨 모녀 사이에 굉장히 주변에 있고 굉장히 친절한 분으로 봐야 되겠군요. 이분이 속해 있는 이 병원이 그 우병우 수석의 장인이 매년 5억 원이라는 거액의 기부금을 냈기 때문에 그쪽 네. 집안하고도 절친하다 이런 내용의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개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뭐 네. 부인하는 듯한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정유라 씨 쪽에 저렇게 자세한 내용에 그 상세한 내용에 저런 처방과 이런 것들까지 서울에서 보내준 점으로 보면은 이런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